이씨. 어, 또 혼자 꺼져라, 이씨. 꺼져! 꺼지라고! 네, 안녕하세요. 불꽃 남자, 찌리찌리, 찌리벅입니다요. 예, 오늘 원래 신안대교 가갖고 신안대교 밑에서 머리털라고 처음으로 숭어 훌치기 낚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채비가 너무 허접해서 낚시도 조금 하고 채비도 보강할 겸 잠깐 시방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막 훌치기 채비도 사고 지랭이도 사고 묵금추도 사고 커피도 사고 막 다 샀어. 응? 막 느그 사장 남촌도 보시는 거와 같이 우리 그레이 새끼야 은용이 형님한테 지랭이 친구 두 마리를 달아서 멀리 던져놨고요.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인두통이 있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입에 샤타 내리고 ASMR로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저 갈매기 좀 보소. 오, 대박. 오늘이 5월 4일인데요 제가 시방에서 꽝치고 돌아간 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. 예,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의 긴장을 다 털어내시고 릴렉스한 마음으로 예,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까부터 갈매기 새끼들이 제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꺼지라 이 똥방구리야. 나 맛없다잉? 아유 목 아파. 아유 목 아파요? 야 이 그레이 새끼야. 너까지 긴장 털면 어떡하냐. 너는 바짝 긴장해야지 이 새끼야. 어? 꺼져 이 갈매기야. 이씨. 꺼져 이씨. 자꾸 갈매기들이 저를 노리는데요? 무서워 죽겠습니다. 어 또 혼자 꺼져라 이씨. 꺼져. 꺼지라고.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 빨간 날이라서 그런지 오늘 낚시하는 휴먼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예, 저쪽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네요. 예, 마음은 다 꽝 쳤으면 좋겠습니다. 저만 꽝 치면 억울하잖아요. 다 꽝 쳐라. 다 꽝 쳐라. 지금 서울은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빨개벗고 돌아다니는데 예, 여기 나오니까 바닷가라 그런지 아직 쌀쌀하네요. 낚시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벼운 옷차림 말고 단단히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. 입질이 그지같이 없어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오늘 사온 요 훌치기 채비 예 테스트도 해볼 겸 연습도 해볼 겸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. 아이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. 아이 뭐 이렇게 꽁꽁 싸맸어. 이거 바늘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? 아닌가? 무섭게 생겼어요. 맨 위에는 고리가 달려있어서 여기다가 직접 줄을 묶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줄에다가 훌치기 채비를 연결해놨고요. 예, 바늘 보십시오. 바늘 3개가 달렸는데 예,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생겼죠. 사실 제가 훌치기 낚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잔인해 보여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낚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. 예, 빨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가자! 빠샤! 짜샤! 빠샤! 빠샤! 야! 야! 아하! 아이씨! 이거, 이라씨! 바닥에 걸린 것 같아요. 아이씨네. 아이씨 이거 너무 힘든데요. 맨 밑에 있는 바늘 바닥에 걸려갖고 지금 출항같이 터졌어요.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. 아 미치겠네. 이거 훌치기 낚시는 낚시가 아니고 완전히 노동인데요. 노동. 네, 그리고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밑걸림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. 예, 그래도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.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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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젠장! 또 밑걸렸어요! 아, 미쳤네! 훌치기 낚시는 너무 힘들어서 접었는데요. 와,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.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. 예,
지금 잠깐 경험해보니까 낚싯대는 너무 연질대를 쓰면 안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추는 너무 무거운 거를 쓰면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대교 밑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방에서 훌치기 낚시 연습을 해봤는데요. 예,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. 그리고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에게 어설픈 장난감 사주시지 마시고, 예, 잘못하면 돈 쓰고 욕먹는 수가 있어요. 예, 어설픈 장난감보다는 현금을 주셔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 남은 연휴 재미있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다음에 봐요!